자, 사용법 알려줄게. 우선 전원 켜야 되고. 그리고 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케이블 극성 맞춰놓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맨 처음에 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VI 버튼이라고 있어. 이걸 누르면 전압 전류를 설정하는 게 나오거든. 근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한번 누르면 전압 전류가 왔다 갔다 해. 이 커서가, 그지? 뭐니? 자, 근데 이 전류를 줄여야 돼. 왜냐면은 뭘 거꾸로 연결했거나 뭔가 쇼테지 상황이 되면은 전류가 확 들어가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얘네 기동 보통 1A 안 먹어. 만약 1A 이상 먹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얘가 정말 1A를 먹어서 그러는 건지 뭔가 내가 잘못한 건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건 누르면 바뀐다고 했잖아. 근데 보면은 커서가 P1에 있지. 여기 밑에 보면 P1, P2 적힌 버튼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채널 1, 채널 2 왔다 갔다 해. 마찬가지로 전압 전류는 여기 VI 버튼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초기 설정 값이라서 이렇게 안 만지면 바로 꺼진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방금 커서가 어디 있었지? P2에 있었지, 그치? 그럼 뭐냐면 얘를 키면, P2에 가 있어. 그래서 끈 상태에서 항상 맨 마무리를 줘야 돼, 마무리를. 내가 주로 어디를 제어할지. 커서를. 보통 전류는 잘안 건들 거잖아. 그러니까 전압 건들기 때문에 전압 쪽에 낮추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지금 얘 채널이 두 개잖아. 두 개인데 얘는 그런 모드는 아니지만, 이 밑에 있는 버튼 있잖아. P1, P2를 오래 누르면 이렇게 트래킹이라고 여기 불이 켜져. 그러면은 아웃풋 킨 다음에 내가 P1만 조절하더라도 이 위아래가 같이 바뀌어, 이렇게 전압이. 알겠지? 다시 얘를 누르면 한 3초? 5초 누르면 꺼져. 그러면은 따로 움직여. 지금은 내가 제어하는 커서가 P1에 있잖아. 이 상태에서 이 P1, P2를 누르면 위아래로 채널이 왔다 갔다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누르면 채널 1, 다시 누르면 채널 2. 당연하지만 얘는 전압형 소스이기 때문에 전류로 내가 이거를 넘긴다고 해가지고 이 커서가 안 넘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전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지금 입력이 이쪽 P2에 연결돼 있잖아. 그럼 P2에 이동하고, 이게 몇 볼트 입력이니? 5볼트? 9? 잠깐 올려보자. 과전류 조건이면 이미 얘가 1볼트나 2볼트 정도쯤에 이미 뭔가 이상이 나와. 얘는 아예 입력 조선이 안 켜져 있네. 다시 얘 입력 버튼 키고 켰지? 이게 이렇게 이 정도가 정상이야. 처음에 할때 전류를 조금씩 먹이면서 들어가는 거지, 갑자기 얘가 막 1A, 2A씩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그러면은 우선 바로 끄고 케이블이랑 배선을 확인을 해야 돼. 뭔가 오류가 있을 확률이 있어. 그다음 만약에 전압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놨잖아. 예를 들어 이거 끄는 거는 여기 온오프 버튼 눌렀다 껐다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전압 만져놓고 온오프로 이렇게 껐다 켰다 제어해주면 되니까 좀 편리하겠지. 해서 계속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라면 조심해. 누군가 이미 만져놓은 전압이 걸려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껐다 키면 완전 초기화 돼, 얘가 다시 출력이. 방금도 봤지만 내가 이거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몇 바퀴 돌렸더니면 바로 13볼트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다가 이제 보드 막 태워먹는 거야. 순간 실수 같아. 이 로테이션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연결하기 전에 먼저 맞춰놓고 온오프 꺼놓고 다 해보면 아, 근데 이거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왜냐면은 얘가 과전류였다면은 얘가 최대로 밀어넣었거든.
그러니까 연결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드웨어적으로 이상이 있었으면 이게 내가 이미 전압을 네. 1, 2V만 올려도 네. 여기 전류가 그렇게 먹을 리가 없어. 확 들어가거든 전류가. 그때는 바로 확인해 봐야 돼. 응? 예. 운영이 아시겠지? 네. 그 다음에 얘는 P2잖아. 네. 12V. 응. T고? 24V. 어. 그럼 얘는 얘도 연결해서 이게 살짝 올려보면 대충 감이 와. 별 문제가 없다는 거를. 문제가 있으면은 이미 전압을 많이 올리기 전에 뭔가 이상 증상이 생겨. 그래서 항상 그거를 유념해서 보시라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는 P1, P2만 보면 돼. 그지? 하고 보면 여기 껐다 킬 때 빨간 불이 살짝 들어오지. 초기 돌입 전류가 작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A 잡아놨잖아. 이게 뭐냐면 얘가 순간적으로 초기에 기동할 때 모든 회로 마찬가지야. 평상시는 이만큼만 사용해. 기동할 때 전류 많이 먹는 거의 없어. 이만큼만 먹는데 갑자기 돌입할 때만 부팅할 때는 안에 캡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류를 당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상 상태가 없다면 얘가 CC가 걸려서 과전류, 그러니까는 정전류로 전압을 천천히 올려주는 거지. 근데 가끔은 얘가 소비 전류가 많을 때도 있잖아. 그때는 계속 CC가 걸려있어. 그런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아닌 거다. 그러니까 확실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끄고 여기 VI 눌러서 다시 여기 전류로 이동한 다음에 얘 조건을 좀 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풀어줘. 응? 그리고 다시 여기서 아웃풋 누르면 지금 CC버튼 안 뜰 거야. 그지? 아, 또 그래도 가끔 뜨네. 아, 조금 덜 뜬다고 하자.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하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껐다고 쳐? 얘를 어떤 이유로든 간에 껐다가 다시 키면 완전 초기화 돼. 이 파워는 그래. 그래서 보면은 다 날아가. 하니까는 그런 거 무시하고 썼다가 저기 사고 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지? 네. 자, 그럼. 하고 방금 전에도 언제 좋지만 요 케이블 있잖아. 요거. 네. 얘가 5A 짜리는 아니야. 네. 특히 얘는. 네. 얘도 소비 전류가 뭐 5A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면 아마 케이블에서 열이 날 거야. 그래서 저기 우리 실험 케이블 중에 보면 내가 굵은 거 만들어 놓은 게 한 개 있어. 그거 꺼내서 봐봐. 케이블을 틀리지? 예.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지금 얘랑 얘만 비교하더라도. 그지? 얘는 실리콘이 아니야. 일반 우리 저런 비닐 케이블이거든. 얘가 직경이 몇 파이더라? 2.5.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밀리미터당 5A 정도 잡거든. 평균적으로. 2.5니까 5 곱하면 10A짜리. 그래서 와태지가 필요한 데는 가는 것보다 얘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나도 만든 거야. 케이블. 이거 케이블은 만든 거니까 여러분도 이게 요 잭이랑 요 클립이 다 연구실적에 있어. 자재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꼭 이거 말고 만들어서 써. 나도 만들어서 썼으니까. 오케이? 일단 그거 한 가지. 그러니까 충분히 두꺼운 케이블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했는데 요렇게 있잖아. 예. 요렇게 분명히 저거 부러진다, 언젠가? 이게? 그래서 케이블을 충분히 많이 벗겨서 잘 물려야 돼. 이게 잘 빠져, 생각으로. 피복을 충분히 벗겨서 납을 미리 붙인다든가, 이 케이블 자체를 두꺼운 걸 쓴다든가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대충 알겠지만은 이게 가끔 예기치 않게 쇼트지 날 때가 있거든. 그지?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랑 얘를 길이를 약간 차이를 둬. 우선은 하고 여기를 타이로 묶거나. 예. 그러면 대충 눈치챘겠지만 유격거리 차이가 있으니까 바로 안 물리겠지.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면 요 해놓고 나면 우리 연기실에 노란색 테이프 많이 있잖아. 그거 한 바퀴만 둘러놓으면 돼. 아니면은 그 수축 튜브 있잖아. 잘라서 그냥 꽂아놔. 적어도 플러스라도 꽂아놔. 그게 습관적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그런 거 유념하시고. 보드는 내가 아까 이거 왜 이제 그런 거 이런 밀리는 거 왜 얘기했냐면 케이블이 이 상태에선 좋은데 케이블 움직이다가 얘네가 어디 금속 파츠에 닿으면 이제 파바박 거리는 거야. 여기 이렇게 얘가 우연치 않게 어디 딱 이렇게 딱 닿으면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네들도 밀리지 않게 최대한 고정을 해야 돼. 그래서 실험할 때는 이 테이블에서 할 거면 케이블 같은 것도 다 여기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딱 붙여놓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고 시험하는 게 제일 좋아. 속편하고.